안녕하세요. 도울부농장이에요. 오늘은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식혜를 이제 전기밥솥에 보온으로 안치고 그러고서 내일 아침에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 삭어서 이제 밥이 동동 다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 끓여갖고 이제 설탕 그 이제 마지막 판에 이제 다 끓였을 때 이제 설탕 좀 넣고 이제 한 소끔 끓여가지고 그래갖고 내면 이제 식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쌀 이게 그냥 일반 쌀이 아니고 찹쌀이에요. 찹쌀 식혜를 하려고요. 그래서 찹쌀을 이게 800g 대로 말하면 한 대죠. 그래서 이제 요거 전기밥솥에 이제 밥 해가지고 이제 보온으로 감주 식혜 감주가 아니라 식혜를 앉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이걸 찍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식혜나 감주나 엿기름을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네, 똑같은 얘기인데 식혜 하면은 조금 말 자체가 좀 듣기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감주 그러면은 부드럽고요. 근데 감주라는 건 사실 그냥 우리네들이 쌀로 해가지고 금방 엿기름물 걸러서 그냥 저기 가라앉히지 않고 그냥 앉히는 거예요. 그게 감주예요. 식혜는 맑게 깨끗하게 하는 게 식혜예요. 그래갖고 잔치집 같은데 옛날에 보면 그걸 내는 거예요. 밥 동동 띄어가지고 거기다가 잣 띄워서 그렇게 해서 고급스럽게 해서 내놓는 거예요. 식혜라는 건 감주는 그냥 쌀로 밥 해가지고 엿기름 물 붓고 식혀서 끓여서 먹는 게말 그대로 감주고요. 식혜는 고급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혜를 이제 한번 깨끗하게 엿기름 가라앉혀가지고 물 가라앉혀서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요. 그러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이게 찹쌀 800g이에요. 이제 요거를 이제 이게 좀 불으라고 이제 물에 담가놔요. 그리고 이거는 찹쌀이기 때문에 밥 질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되게 해야 돼요. 요것이 엿기름 1kg예요. 저희가 길러서 1kg씩 묶어놓은 건데요. 요거를 500g만 할 거예요. 500g만. 예, 그러면 요거 이제 제가, 엿기름 요거 여기서 물로 주무르는 거, 조물락조물락 주물러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밥이 잘 삭어요. 잘 삭고, 또 남들은 거기다가 뭐 설탕 넣는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물 걸르는 걸 보세요. 예. 이제 사둔네. 오이 무쳐 먹는 통식도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하는 게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제 방식대로.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하면은 이렇게 물에 조금 담가 놓으면 요게 더 단맛이 이제 빠지죠.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몇번 해서 걸른 물은 밥통에 밥에다 넣을 것은 걸러서 따로 주세요. 따로 하고 이제 훔을 걸러서는 어디다가 이제 이런 그릇에 담아서 덮어놨다가 내일 아침에 이제 12시간 후에 그때 그놈을 이제 끓일 때 그걸 붓고 끓여요. 그러면 이 엿기름 냄새 안 나고 밥도 잘 떠서 미끄럽지 않고 맛이 좋죠. 저 하는 거 보세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물이에요. 밥은 여기다가 이제 찹쌀을 여기다 앉히고요. 네, 이렇게. 요거는
전기 밥솥이에요. 이제 이거 찰밥으로 할 거예요. 밥솥에 앉혀서. 여기다 옆에다 놨다가 엿지름 걸러서 다 해놓고 요거는 이제 밥안 치러 갈 거예요. 요 물, 두 번째 물까지만 여기다 받으세요. 이렇게. 요거 이제 첫 번째 헌 물을 가만히 따러요. 여기다가 곱게. 이게 안 보이시나? 예. 네. 요거 채, 요 채에다 바가지에다가, 네. 요거는 좀 내려놓고, 요거다가 가만히 따러요. 이제 여기가 혹시라도, 이제 그 엿지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찌꺼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걸러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걸러 놓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걸러서 이제 완성을 하세요. 완성. 여기서 이렇게. 요것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제. 요것을 가라앉혀요. 요것을 가만히 가라앉혀갖고 이제 전기 밥솥에서 밥이 다 이제 되면 취사가 끝나면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가만히 따라 보여. 이게 빨갛게 가라앉으면요. 그래갖고 이제 저녁에 한 8시쯤 앉혀가지고 그래갖고 내일 아침에 8시쯤 끓여요. 8시, 9시에 그러면 깨끗하게 나와요. 밥도 미끄럽지 않고 잘 뜨고 밥 전체가 밥통에서 다 떠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이제 여기에 있는 거를 또 걸러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찌꺼기가 덜 걸러졌을까봐 한 번 더 곱게 걸러요. 요것은 요대로 이제 가라앉혀요. 여기다 별도로 넣어놨다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꼭 짜서 버려요. 밭에다가, 여긴 시골이니까 밭에다가 버리면 거름돼요. 요것은 첫 번째 걸러놓은 물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물. 이제 요거로 이제 첫 번째 붓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물이에요. 요 분홍색 바가지에다 파란 바가지 이렇게 이제 엎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밖에 장독대 위에다 딱 올려놔요. 여기가 전기, 이렇게 밥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빨간 솥에 이건 압력밥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할 거예요. 저게 찹쌀밥이라 압력솥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예, 생각해보니까 이 솥단지에다가 해야겠네. 여기 일반 솥에다가. 이게 옛날 전기밥솥이에요. 전기밥솥인데 여기다 앉혀야겠네요. 여기다가 밥을. 이게 찹쌀이라. 요거는 이건 압력솥이고 이건 일반 전기밥솥이에요. 그래서 그게 찹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야 되겠네. 바꾸야 갔네. 여기 전기밥솥
그냥 일반 밥솥이다 이거 안칠 거예요. 찹쌀이라 압력솥에 앉혀서는 안될것 같아요. 더 차죠. 자, 요거 물은요, 요 찹쌀, 요거 물 맞추는 거. 물 맞추는 거는 이게 물이 작아야 돼요. 이것도 어찌 보면 마늘상 싶어요. 이것도. 봐봐, 물을 조금 따라야 되겠어. 물이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있어야 돼요. 물이 이렇게. 물이. 야, 이렇게 해서, 아, 이제 치사에다 눌러놓는 거예요. 요거, 치사. 예. 요걸 눌러요, 이렇게. 치사를 이렇게 누르면, 이제 밥이 되겠죠? 그러면, 이 솥에다가, 전기밥솥에다가, 일반 쌀을 한번 앉혀볼까요? 근데 너무, 이 식혜가 하면, 식구들이 먹질 않아서 너무 많아요. 또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너무 많아. 요것은 지금 엿기름물 걸른 거예요. 걸러서 이따 요거 밥이 다 디면 부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미리 이제 갖다 놨어요. 이렇게. 이따 이제 밥다 디면 요거 넣으려고요. 이제 다 보셨죠? 그리고 이제 후물 걸른 거는 밖에에다가 내서 시원하게 놔둘 거예요. 내일 아침에 끓여야 되니까. 따뜻한 곳에 놔두게 되면 사실은 그게 아, 저 실수가 있어요. 물이. 그래서 그냥 저것은 장독대 위에다가 그냥 이제 뚜껑 덮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시원해지고 가라앉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끓일 때 갖다 이제 가만히 붓고 끓이면 돼요. 아, 이것도 보시죠. 여기 밥이 다 됐어요. 찰밥이. 찰밥이. 아, 잘 됐네. 이게. 어머나, 밥이 잘 됐네. 잘 가라앉았네. 잘 가라앉았네, 아주. 이제 엿기름 물첫 번째 걸른 거예요. 이게 엿기름 물이 처음에 걸른 거라 이게 잘 삭을 거예요. 확실히 잘 삭아요. 그렇게 하면은 엿기름 처음에 걸러서 물 따로 받아 놨다가 그놈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밥을 앉히면 아이고 찰밥도 되게 잘 됐네. 자. 이제 식혜가 다 떴나? 이제 아침 먹고 여기 왔어요. 이제, 자, 이렇게 보이시면. 와, 잘 떴네. 다 떴어요. 이렇게. 바짝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짝이 되나? 이게 삼각대에다 놓은 거라. 이렇게. 자, 이봐. 전부 떴어요. 잘 떴죠? 하얗게 떴잖아요. 아이고, 잘 떴네. 세상에, 다 떴네. 아, 이제 갖다 끓여야지. 이제 안복으로 끓이러 갈게요. 요게 식혜 뜬거 이제 끓이려고 밥통에서 빼왔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치고요. 여기다 넣어요, 그냥. 생강. 보이시나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네. 요놈을 여기다가 이제 쭉 따라 부어요, 이렇게. 아이고 깨끗해라. 어쩌면 이렇게 깨끗이 가라앉았대. 이제 끓이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야죠. 그것도 다 풀렸네. 얼마나 써댔겠는지.
팔팔 끓어요. 끓는 거 보이시죠? 아, 잘 끓네. 원체 이거를 망에다가 이 엿기름물을 번거로워도 걸을 때 두 번씩 이렇게 이제 완성하느라고 걸렀더니 실제 위에서 이 거품이 별로 없어요. 떠낼게. 예. 여기 조금밖에 없어요, 여기. 예. 거품이 없어요, 거품이. 예. 이게 덜 걸르면은 이게 거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식혜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 두 번씩 걸렀죠. 다 걸러놓고 또 막 이 체망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걸 해갖고 또 걸렀잖아요. 그래갖고 완성해놓고.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걸을 때 번거로운 것 같아도 실제 끓였을 때는 이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훈물을 여기다 부었어도요. 워낙 이 밥이 이게 잘 삭었기 때문에 이 밥 알도 미끈덕거리지 않고 이게 찹쌀인데요. 미끈덕거리지 않고 떡이도 이 밥통에서 다 떴고 또 식혜물 낭중에 훈물을 여기다 부었다 할지라도 엿기름 냄새 안 나요. 저희는 설탕도 많이 안 넣어요. 왜냐면 엿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엿기름을 많이 넣어요. 그래야 이게 잘 삭고 맛도 좋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밥을 건져가지고 이제 이 물만 졸이면 어느 정도 졸이고 졸이면 엿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언제 한번 또 영상으로 엿하는 거를 한번 엿 고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밥통에다가 앉혀가지고요. 밥 매달 떴다고 몇 시간 안 돼서 뭐 4시간, 6시간 이렇게 갖고 이 밥을 이 밥통에다 끓이면 안 돼요. 이게 완벽하게 12시간 지나야 돼요. 보온에다가 앉혀가지고 하룻밤 자요. 그러면 신경 안 쓰고 저녁에 앉혔다가 낮에 걸러서 물 이제 순서가 낮에 걸러 이제 엿기름 물을 걸러서 딱 이제 어디다가 한쪽에다 잘 해놔요. 셔놓은 곳에. 그렇게 해놨다가 저녁에 밥해서 거기다가 앉히고 자요. 자고 나서 그러면 이제 12시간 정도 됐죠? 넘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가보면 완벽하게 다 떴어요. 밥이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때 끓이면 되는 걸 밥 아침에 앉혀서 저녁에 끓이려고 저녁 때 끓이려고 그렇게 해갖고 밥 이렇게 보면은 미끈덕거리지 않는다고 그래도요. 6시간 정도 떼어갖고 미끈덕거려요. 밥. 보세요. 자. 깨끗해요. 자. 맑아요. 자. 물 같아요. 물. 자. 자. 한번 보실래요? 자. 바짝 갖다 댈게요. 자. 물 같아요. 물. 맑잖아요. 요 국자로 한 설탕 한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넣을게요. 이제 이 식혜를 그만 끓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먹는 것까지만 영상을 찍을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네. 자. 이거 밥풀이 동동 떴죠? 잣하고. 네. 식혜 잡수세요, 여보. 여보, 한 잔 잡수. 자, 여기다 이렇게 잡수요. 자, 밥이 이렇게 동동 떴어요. 일부는 이제 잣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잣. 잣 이렇게 넣어서 생강 냄새가 여기다가 끓일 때 생강을 좀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생강내가 약간 나고 좋네요. 맛있죠? 맑잖아 아주 깨끗하지 깨끗하니 맑아요.
이렇게 유리가 다 비쳐요, 이렇게. 네, 이제 여기서 영상을 식혜하는 거 마치겠습니다. 찹쌀 식혜를 이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렸으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똑같아요, 밥이나 뭐. 다를 거 없어요. 그 대신 이제 가라앉히는 것만 이제 엿지름 길렀을 때, 걸렀을 때, 엿지름 걸렀을 때 이제 시간을 좀 두고 많이 가라앉히세요. 그래갖고 하면 깨끗해요.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